예, 네. 왜냐하면 송년회 방을 보통 보면은 방송국에서 한 분하고 안 해요. 그렇죠.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서운하지. 그렇죠. 네.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. 네. 이제 오늘은 더 이상 안 되네. 아쉽습니다. 네, 어쨌든 오늘 우리 인기 가수들이 또 전국에서 오고 지금 오늘 오고 있는 중이에요. 네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실 가수님들 모시고 우리 송민아 MC님하고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겠습니다. 예, 어쨌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시종일관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고 진심으로 감사드. 올해 이제 마무리하는 날인데 그렇죠? 네, 엔딩 그렇습니다. 때인데, 모든 걸 다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신년도 내년은 개면년입니다 토끼띠. 그렇죠. 예예예. 예, 예. 그래서 많은 축복을 받으시고 또 못 다 이룬 거 다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. 네.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기도 많이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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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께서는 지금 한국 가요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. 이번에 모실 가수님은요, 너무너무 지적으로 생기셨어요. 첫 번째 불러주실 노래는 사랑님이라는 제목이고요. 두 번째는 목개나루입니다. 안선숙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. 힘찬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.
노랫말이 너무 좋습니다. 앵콜곡이 장난이 아닙니다. 노래 한 곡 더 불러볼까요? 이분이 부르실 노래는 목계 나루 안선숙님께서 앵콜곡입니다.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. 기다리고